고아의 팀의 탐방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팀의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탐방팀 몸딱 도로라. 한국 뷰티 고등학교 토탈 뷰티과에 재학 중인 아이들로 미래의 K-뷰티를 선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업체에 선정되지 못한 아이들이 아이치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아이들이 경험을 직접 가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도내, 저희가 살고 있는 도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자랑스럽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몸딱 도로라! 몸딱 도로라 팀이 향한 탐방지는 바로 제주. 청정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화장품 만드는 회사를 찾았는데요. 재료를 넣는 과정에서부터 화장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보고 듣고 배워볼 예정이랍니다. 우리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친구.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아트 등 토탈 뷰티를 배우는 곳, 한국 뷰티 고등학교입니다. 어머나, 여기가 학교야 미용실이야.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책상 앞에 앉아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무 위주의 실습들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아, 그건 그렇고 이 학생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네일 아트는 아닌 것 같고 피부 미용도 아닌 것 같은데 미술 시간인가? 지금은 메이크업 동아리 시간인데 이제 축제 때 할 그 페이스 페인팅 연습하고 있어요. 네. 저 손종이 하나 하고 있어. 착해. 아, 미용하려고 태어난 애 같아요. 왜? 그냥 뭔가 엄청 창의적이에요. 남들과 엄청 달라요. 창의적인 것도 있고 애들이랑 똑같이 배우는데 손종이가 유독 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옷이 아니 거기까지는 안 돼. 거기까지는 안 돼. 그 헤어 디자이너가 헤어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헤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든 다양한 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저것 다 잘 해내고 싶은 60만원 리더 오선정. 몸딱 도로라의 다른 학생들을 찾아 들어온 이곳은 네일 아트 실습실. 아이고, 그 조그만 손톱에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야? 고슴도치 가시. 그림 마음에 들어? 아,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뭘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 요조숙녀처럼 그래도 유빈이는 헤어 쪽이나 메이크업 쪽에서도 아이가 워낙 욕심이 있고 잘 하려고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니까 그런 이상적인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요. 부끄러움은 많아도 목표는 명확하다. 몸딱 도로라 팀의 요조숙녀 고유빈.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는 몸딱 도로라 팀. 학교 기업인 코리아 뷰티 살롱에서 활동하며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고 있답니다. 맞아요. 아, 휙휙 머리카락을 돌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엄마가 헤어 디자이너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보다 더 뛰어난 미용인이 되겠다는 몸딱 도로라 팀의 포커페이스 김설화. 우리가 화장품, 기초 화장품. 그동안 헤어나 메이크업, 네일 아트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은 많았지만 화장품 제조는 처음이라는 학생들. 탐방을 떠나기 전 선생님은 학생들을 소집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싶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막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경험해보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굴복하지 않고 다 제 걸로 만들어서 흡수하고 오겠습니다. 고객님들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요. 몸딱 도로라 화이팅! 드디어 탐방 날 아침. 부푼 마음을 안고 학교를 떠나 탐방지로 향해보는데 이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다른 팀들처럼 비행기가 아닌 차로 이동하는 몬딱도로라 팀. 다른 지역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를 담은 화장품을 만날 수 있기에 이번 탐방이 더 기대되는 아이들입니다. 헐, 여기가 거기예요? 어. 나 막 미술관인 줄 알았는데. 미술관? 생각보다 크지? 네. 우와, 진짜. 놀라운데. 마치 미술관처럼 감각적인 건물을 자랑하는 이곳. 몬딱도로라 팀의 탐방지, 화장품 제조 공장입니다. 제주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제주의 재료들로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독자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인 ODM, 화장품 위탁 생산인 OEM까지 기초 화장품은 물론 헤어와 바디 제품, 그야말로 화장품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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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연구소 파트를 맡고 있어요.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전체 제주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괄을 하라는 의미에서 공장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저쪽으로 이렇게 빔 프로젝트 준비된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네. 네. 저희가 저희 회사에 세미나실 겸 식당 겸 카페입니다. 우리 회사에 뭐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여기서 점심을 여기서 먹어요, 직원들이. 좋아요. 이름이 시. 취직하고 싶어? 네? 취직하고 싶어, 여기? 저는 헤어샵 갈 거예요. 좀 감동.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곳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희 고객사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마트에 가면 그린핑거라고 그린핑거 제품의 80%를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요. 아. A부터 Z까지 원료를 몇 퍼센트씩 넣어서 섞어줘. 이렇게 해서 처방전까지 주면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OEM이고 ODM은 우리 이런 제품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이런 원료를 컨셉으로 넣으시고 뭐 A부터 Z 중에 어떤 원료들을 어떤 양만큼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겁니다 해서 처방까지 우리가 짜주는 그게 ODM이에요. 저희 고객사들 중에 한 90%는 ODM 처방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나만 굳이 다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너네들이 지금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아모스의 로레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하여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여기서도 생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진짜 설명도 담백하시고 귀에 쏙쏙 박혀서 오히려 진짜 도외 체험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은 진짜 1%도 남았지 않아요. 뭔가 관심이 생겨서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브랜드 화장품도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니 점점 이곳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데요. 본격적으로 공장 견학에 들어가 봅니다. 일단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식품하고 똑같이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는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생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일단 가운을 하나씩 입으시고요. 아, 이 가운은 지난번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이 청주 빵 공장에 갔을 때 입었던 그 가운이네요. 자, 가운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정말 식품만큼이나 청결을 중요시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신발과 옷 그리고 손까지 모든 살균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다 화장품 원료라고 하는데요. 통 겉면에 쓰여 있는 제주라는 글자들이 보이시나요? 제주도 곳곳에서 나는 재료들로 여러 가지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미스트. 미스트를 막 이제 제조를 해놓은 거고. 원료 보관실 다음은 제조실 견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대로 화장품 원료들을 배합해 기계 안에 넣어줍니다. 자, 지금 이 안에서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래요. 유화시키기 위해서 이 설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로션이나 크림이나
에센스, 세럼 같은 것들은 물과 기름을 혼합시켜 먹는 거예요. 놀랐어요. 신기하고 그냥 물이랑 기름이랑 원래 섞으면 안 분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계로 분리된다고 하니까 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화장품 제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 포장입니다. 화장품의 제형과 특징에 맞는 용기에 적당량을 넣어주면 끝! 아무래도 사람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한데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마무리 과정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공장을 처음 봤을 건데 느낌이 어떠세요? 원래 제가 생각한 공장은 사람들이 다 떼거지 이렇게 몰려가지고 한 번에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딱딱딱딱 정리된 느낌 들어서 재밌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 좀 딱 던져주면 다 달라붙어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엄청 기계들 막 이렇게 막 우정탕탕할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아니어가지고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나 직원 채용을 어떻게 직원 채용은 필요할 때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채용을 그럼 수습 기간 또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력 그냥 일하고 싶어졌어? 취직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처음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딱딱 체계적이고 딱딱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딱 부서가 있고 내가 이 정도를 해놓으면 다음 사람들은 또 이 정도를 하면 되고 그게 조금 조금씩 모여서 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이랑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을 것 같아서. 첫날 화장품 공장 견학을 마친 아이들. 깜짝아 이거 깜짝 놀라. 와 셀카 모드 발전한다. 아 근데 자꾸 겁줘가지고. 네? 내일 힘들 거라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고 있어요. 이따 오자.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인생 다 살았네. 탐방지만큼이나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곳. 숙소입니다. 아 진짜. 비비비. 여기 깨끗하고 좋아. 정말. 침대 두 개밖에 없네. 에이 침대가 두 개네. 이긴 사람. 이거 이긴 사람. 한판? 어. 스바이스. 가위바위보! 예! 아! 가위바위보 겁나 잘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 줘! 나 이겨! 나 잘 이겨! 하나 더 가면 긴장돼요. 내일 실습 들어가니까. 난 긴장돼. 우리 때문에 화장품 하나씩 버리다니까. 손해보면 안 되잖아. 열심히 해야죠. 내일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무슨 목소리야? 자신 있어요. 긴장으로 가득 찼던 탐방의 첫째 날이 저물어 갑니다. 몸딱 도로라 팀의 탐방 이틀째 날. 아이고, 능숙하게 살균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은 생활했던 모습 같네. 오늘 몸딱 도로라 팀에게 주어진 업무는 완성된 화장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사해서 박스에 포장하는 일이랍니다. 저희가 이제 한 분은 여기에서 용기를 세척하는 담당을 이제 일을 하실 거고 두 분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상자에 담은 이제 용기를 상자에 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모든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든 바르는 거든 유통기한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찍는 그 위치를 맞춰서 놓으면 바르면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같이 가요? 잠깐만 주세요. 보통 네. 거의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먼지나 그런 게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서 공기가 나오고 공기를 좀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던가요? 깨끗한 용기지만 다시 한번 먼지를 빨아들이는 작업으로 더욱 깨끗하게 깔끔해진 용기 안으로 정성껏 만든 화장품을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다시 새지 않도록 입구를 막아주는 실까지 붙여주면 끝!
오늘 설아가 맡은 충전 작업이랍니다. 잘해요 우리 딸내미.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잠가져 있는 걸 여기서 내리시면 이걸 담아요. 담아서 여기에 유통기한이 들어갑니다. 화장품 언제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스티커 맞추면 이 벨트가 가면서 이 기계에서 나와서 레이저로 코딩을 해줘요. 아시죠? 우와. 이렇게 코딩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뭐 화장품도 많이 쓰긴 하지만 보면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사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숨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화장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몬딱 도로라 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누구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재빠르게 상자에 담는 선정이부터 느긋하지만 야무진 손놀림의 유빈이 그리고 마치 작업반장 같은 보스로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는 설화까지. 아니 그동안 미용하던 친구들 만나요. 어쩜 이리 일들을 잘한대. 니네 혹시 다른 공장에 가서 따로 일 배우고 온 거 아니니? 너무 잘한다 니들. 형아 일찍 해야겠네. 공장에 지금 말할 텐데. 이거 해야겠네. 너무 잘하는데? 알바 이거 가능하대요. 알바 가능하대? 네. 거의 완전 아이언맨. 선정이는 또 특히 약간 승부욕. 내가 이걸 다 잘 끝내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거의 여기 동화된 느낌. 같은 직원인 느낌. 어? 이게 뭐야? 소라 형! 설아야 어때? 할만해? 할만해? 어때? 해보니까 어려워? 어려워? 아이들이 잘해서 놀랍기도 하고 또 좀 뭔가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 차원보다 더 큰 차원의 부분에 있어서 배우는 거니까. 아까 여기 불량품 있었는데? 돌아간 게 있어요. 맞아요. 안 맞고 그거는 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데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독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실링이 잘못돼가지고 용기가 불량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색깔이 틀리잖아요. 일을 너무 잘한 덕택에 단순 업무에서 불량품 검사 업무로 전환된 아이들. 생각도 하고 미망이도 있고 아이들도 밝고. 시간은 흘러흘러 드디어 퇴근 시간. 어떠셨어요? 중독 있지?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있어요.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눈이 가는지를 한번 늦게 한 번만이라도 느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런 거 생산되는 과정도 알고 만들어지는 그런 걸 보니까 조금 더 화장품을 쓸 때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좀 더 좋은 쪽으로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치고는 못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려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있고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좀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젊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잖아요. 녹초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넘어가는 길.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든 아이들. 아이고 아까 안 그런 척 하더니 많이들 지쳤나 보네. 아이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하고. 어? 아니 얘들아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쉬지 않고 또 뭐 하는 거니? 제주도한테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나? 바하? 저기 두꺼워가지고 바하가 그거? 겨울 되면 각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안 건조하게 좀 더 보습력 있는 핸드크림을 만들려고 해요. 탐방 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핸드크림을 만들어 보기로 한 아이들. 아이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재료를 고민하고 있었구나. 아, 용기 디자인까지 어쭈? 무슨 이름인데? 네? 저요? 어. 저 아직 안 정했어요. 설아는 정했어? 아니요. 제 이름 넣으려는데 약간 포기할 것 같은 느낌. 왜? 제 이름을 넣으려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밤을 새야겠어요. 완벽한 상품을 위해. 너무 가지 마. 1시간 전화해야 돼. 안녕.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몬딱 드로라의 탐방입니다. 몬딱 드로라 팀의 탐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밤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나만의 핸드크림. 그러나 전문가들에겐 영시 동참하는 반응인데. 하지만 우리는 몬딱 드로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마. 과연 학생들이 만든 핸드크림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몬딱 드로라의 두 번째 탐방기. 기대해주세요. 안녕? 내 이름은 오선적이라고 해. 소희쌤이 보고 싶은 상황이네요. 잘 계시는지 참. 소희쌤 저녁밥 맛있는 거 찾아놔요. 무슨 명실 다니세요? 네? 무슨 명실 다니세요? 무슨 명실 다닐 것 같아요. 저 그냥 데리고 보려고 그래. 네? 어?